밀림 속에 남아있는 천년 전 앙코르 제국의 꿈. 그들은 신의 세계를 열망했습니다. 아! 예. 와! 아우복 타고 하지만 숨겨진 눈물과 마주했던 지난 여정. 이제 그것을 뒤로하고 바탄방으로 향합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어머니. 우리가 두고 온 동심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순박한 농부들이 자연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곳. 오늘도 어부는 강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건져 올리고. 와. 그 맥인가? 아이는 강을 통해 내일을 꿈꿉니다. 소피 내 동생이에요. 아, 반갑다. 어머니의 강이라 불리는 메콩. 그 여름날의 풍경과 만나보시죠. 한반도보다 훨씬 무더운 열대 우림의 나라.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서 5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번 여정의 출발지인 바탄방은 캄보디아 북서부에 위치한 톤레삽 근처의 대평원이죠. 일찍부터 이곳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메콩강에서 흘러든 물과 열대 우림의 날씨는 이곳을 캄보디아의 곳간으로 만들었죠. 가도 가도 끝없는 들녘의 기찻길. 굉장히 시원해요, 어머니. 이 기찻길은 기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놀이라 불리는 작은 대나무 기차. 언젠가 농부였던 아버진 이렇게 말씀하셨죠. 곡식 일렁이는 들판을 온종일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찾아간 바탄방의 들길.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애기들이 여기서 옹기종기 이렇게 물가에 모여 있는데요. 지금 뭘 잡고 있는데 뭘 잡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니 여기 들어가도 돼? Yes. 마침 더위도 식힐 겸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요. 오, 발이 축축하죠. 아저씨 이거 물을 왜 타고 계세요? 덥도록 만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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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해옥잠 같은데요. 이거를 이렇게 쌓아놓아서 여기 물이 다 빼고 나서 고기를 잡는다고 해요. 이곳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농한기엔 천렵을 즐긴답니다. 이렇게 다 차고 있으니까 정말 물이 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을 푸기 시작한 지 20분. 오, 어디? 뭐, 뭐, 잡았어? 오, 여기야. 지금 코에 이렇게 콧물 차서. 지금 이게 들어가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어. 어, 또 잡았어. 와, 이 친구가 선수 같아요. 어디. 이거 놓칠 것 같은데 언니. 와. 안돼 어딨어. 자충우돌 물고기와의 한판 씨름이 벌어집니다.
반가우면 매일같이 들판으로 달려온다는 아이들. 이 들판이야말로 아이들에겐 학원이며 게임방이고 놀이터입니다. 와, 큰 게 이제 두나비다. 아이들과 함께 흙탕물에 뒹굴고 물고기를 움켜쥐고 함께 제잘대며 대지의 부드러움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 그래서 아버진 고향을 떠올릴 때마다 행복해 하셨나 봅니다. 기다란 강변과 바람과 벽포기. 그 벽포기 사이를 걸어 집으로 향하는 아이들. 강이 있는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 보이는 것일까요? 아담하고 호젓한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동네가 진짜 예쁘다. 강 때문에 물이 흔한 동네로만 알았는데 웬일로 집집마다 큼지막한 물독이 눈에 띄는 것일까요? 와, 엄청 크다. 심지어 한쪽에선 물독을 만들기도 하고 배달하기 위해 바쁜 모습도 보입니다. 정말 큰 물동인데요. 근데 이거를 정말 가뿐하게 두 분이서 이렇게 들고 계세요. 우와, 어머. 어! 괜찮아. 내친 김에 좀 더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스물립스와 터리뽐터삥. 아, 나무로 이렇게 지금 틀을 만들고 계시는 거구나. 물레를 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무 틀을 사용한답니다. 톱톱니 문바람에 만미추남 난 뚝무추남 앙스라 뚝호흡. 아, 물이 귀해서 이 물 양동이를 정말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는 거구나. 이유인즉 물독이 너무 커서 물레를 쓰면 흙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라는데요. 아, 안에 이렇게 쳐서 감으로 다 아시는 거구나. 그럼 아버님 이 일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염투당비 빨도 모여. 너 안에 짜 유배. 지금껏 자신들이 만든 물동 모두 합하면 메콩강을 담고도 남을 것이라는 부부. 아버지 굉장히 이거 튼튼해요. 틀이 완성되면 들에서 캐온 진흙을 반죽해 겉에 바릅니다. 으쌰. 오, 이것도 상당히 무게가. 오, 아버님 이거 어디에다? 여기요? 이렇게? 흙을 골고루 발라야 말라도 깨지지 않는다는데요. 약간 무슨 밀가루 음식 만드는 것처럼 입자가 정말 고와요. 바른 진흙 겉에는 무명천을 씌워줍니다. 그래야 금이 가지 않고 접착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산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아닌데? 우와! 어머머머머! 이게 진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삽질을 했으면
이 사회 모양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옛날엔 가마에 구워냈다는데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멘트를 바른다는 부부. 네. 아,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만든 물독 하나가 우리 돈으로 2만 원 정도 한답니다. 네, 그 비행면 비행 더 먹어야 돼. 아,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머니 물동이도 엄청 크진 않아요. 애지중지 만들었지만 내다 팔 수밖에 없다는 어머니. 하루에 그러면 몇 개씩 파세요? 야. 덥다. 속스바이. 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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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스바이. 물독을 내보낼 때마다 어머니는 시집 보내는 딸을 보는 것 같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아까 되게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운전을 너무 잘해요. Yes, and how many years can a mountain exist before it is washed to the sea? Yes, and how. 행여 흔들릴까 깨질까 노심초사하며 달리고 달리길 15분 남짓. 마침내 첫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물독 하나의 무게만 무려 100여 킬로그램. 와! 와! 오! 오! 아, 저기 이렇게 돌려서, 아, 굴려서 이렇게 가져가는구나. 하지만 아저씨는 한 손으로 척척 옮긴 다음 품질 검사까지 완벽하게 해냅니다. 이렇게 또 한 가정의 든든한 자식으로 남게 된 물독. 오마이, 오마이. 빠이빠이. 빠이! 바이바이. 바쁜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쉽게 마주하지 못한 것들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온 캄보디아 바탄방의 들판. 농한기철 골목골목의 풍경은 낯선 여행자의 걸음을 더욱 더디게 합니다. 대문에 들어서면 금방이라도 반겨줄 것 같은 살갑고 정겨운 풍경들. 아, 스틸리프스러. 어머니 좀 들어가 봐도 돼요? 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 들어, 예. 마침 술을 빚으신다는 어머니. 네. 얼핏 보면 우리의 막걸리나 동동주만 같습니다. 이 술 역시 발효 과정을 거친다는데요. 아, 이건 며칠 된 거예요, 어머니? 전통주 쓰라써는 이것을 증류시켜 만들어낸 백주라고 합니다. 지금도 입안에서 계속 이 향이 머금어지는 느낌인데
계속 어머니 속에서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클랑. 딸 먹게 룩. 톰 마다. 어, 클랑 빠니 해네. 딸 이제 땡 드람 트남 마니. 알 어. 요 아삿. 요 아 클랑 제. 요 드람 트남. 냠. 아, 막걸리 봐. 걸리. 매일 쌀 두 가마를 물에 불려 술을 빚으신다는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아버지. 심레. 막타이, 삐타이, 좀까 막타이, 좀까 삐타이. 안 보고 싶어요, 어머니? 막, 난, 난 포마이. 땔감은 장작 대신 왕겨를 사용합니다. 어, 저기서 불이, 불이 붙는다. 왕겨의 연기는 장작보다 훨씬 맵고 독하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소독약 이렇게 트럭이 막 뿌리고 가면 거기서 막 이렇게 쫀쳤었는데. 넣어요? 맞다. 이제 장작은 뭐야? 매운 연기를 참아가며 한 시간가량 불을 지피면 마침내 고두밥이 완성됩니다. 저는 서 있기만 해도 이 열기 때문에 엄청 더운데 어머님은 이거를 매일같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작해 지금껏 술을 빚어오고 있다는 어머니. 아껀 땀만. 아껀. 아껀. 이게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어머님이 하루 종일 이 온몸으로 이렇게 일하시니까 정말 몸이 한 군데도 성할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어머니는 두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아! 곰스라이마피리엔. 너마우짠피리엔. 곰스라이. 딸! 딸이에요? 줄리스. 쌍. 크는 목백거래. 크는 목백거래. 추모 야린. 추모 야린. 야린. 아.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18살 린.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지만 큰딸 린은 어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공부 시간도 부족하련만 린은 늘 어머니 곁에서 술 빚는 일을 도와왔죠. 돼지 돌보는 일은 아들 몫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 돼지들. 마이 트럭는 반 비싸 맞는 마오 전 소아마오 전 아우 예시 아우 통리엔. 어, 알았어. 여기도 줄게. 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렇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온 단란한 가족. 오, 이제 나온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술, 쓰라써가 나옵니다. 아까 어머님 땀을 엄청 많이 흘리셨는데 지금 술이 이렇게 쫄쫄쫄쫄 나오고 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게 콸콸콸콸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가족의 단란함이 빚어낸 더없이 맑고 투명한 술입니다. 고구마.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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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Oh, my God.
여기 달아요, 어머니. 한 입에. 부모님이 계속 시선을가 이렇게 웃으시면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아니야, 엄마. 응? 저희 당일 때. 응? 때 바이. 당일 때. 뭐 때 렌자 나 바이. 아니야, 엄마. 큰 터가 헛 엄만 사나 인자. 당신 생각이 나. 왜 또 예린? 왜? 예린은.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 정말. 빨리 은행원이 돼서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딸과 그런 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엄마. 우리 이쁜 예린. 그러나 엄마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아, 제가 어머니? 아, 정말 한국 가서? 이런 게 가족이고 또 가족이 바라는 행복이겠죠? 살면서 어머니 이거 사람들하고 얌띡띡 천천히 맛있게 먹을게요. 우리 예린이는 우리 한번 안아보자. 이제 어머님 잘 어머님 잘 도와드리고 제가 세 분 사진 찍어 드릴게요. 와 너무 이뻐요. 잠깐만요. 엄마, 잘 드세요, 어머니. 예. 바이바이. 한 가족의 꿈이 담긴 술. 어머니와 린, 동생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